네, 양파 들깨볶음이에요. 이렇게 볶아 먹으면 정말 고소하고 맛있어요.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네, 양파는 두 개예요. 그렇게 크지 않은 중간 크기의 두 개, 500g이에요. 들깨가루를 넣고 맛있게 볶아 보도록 할게요. 양파는 혈관 건강에 좋다고 하지요. 많이 드시면 좋아요. 만들어 볼게요. 양파를 먼저 썰어서요. 양쪽 잘라버리고 도톰하게 0.5cm 두께로 썰어줍니다. 홍고추가 들어갈 건데 제가 채를 썰어서 말려서 냉동시켜 놨던 거예요. 이거 좀 들어갈 거고요. 파란 고추인데 맵지 않은 걸로 저는 쓸게요. 양파도 맵고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지 않게 맵지 않은 청고추를 넣을게요. 씨앗은 털어주고 채를 썰어줄게요. 깔끔하라고 씨앗을 이렇게 빼주고 실파 하나 정도 송송 썰어요. 네, 볶을 재료 준비가 다 되었어요. 이제 볶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볶음팬에다가 식용유 반 큰술만 넣을게요. 그리고 양파를 넣어줍니다. 마늘은 안 넣어도 돼요. 양파가 맵기 때문에 마늘은 굳이 안 넣어도 맛있어요. 양파를 투명색이 나도록 볶아줍니다. 화력은 처음에는 센 불로 했다가 거의 볶아졌을 때 중불로 줄여주면 돼요. 고운 소금 반 큰술이에요. 넣어줄게요. 물을 이제 줄여줍니다. 중불로. 멸치 액젓이에요. 한 큰술 넣어요. 청고추 넣어줍니다. 네, 홍고추도 넣어줘요. 이렇게 투명색으로 변했으면 다 익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들깨가루 한 큰술 반 넣어줄게요. 마지막에 파를 넣어줘요. 불은 끄고 들기름 마지막에 한 큰술 고소합니다. 넣고 또 참깨 한 큰술 넣고 이렇게 볶아 먹으면 참 맛있어요. 네, 양파볶음 보기에도 맛있어 보이죠? 국물도 많이 생기지 않고 깔끔하고 아주 고소한 게 맛있어요. 이렇게 볶아 드셔보세요. 건강에 좋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